이번에는 깔끔하게 요거 하나. 이거 신팩이지? 신팩이고요. 일반 팩은 4,000원인데 이거는 한 팩에 25,000원. 이거 한번 일단 일반 부스터 팩 한번 다섯 팩 들어볼 테니까 한번 뜯어보실래요? 어, 뜯어보자. 예. 한번 다섯 팩 들어볼 테니까 한번 뜯어보실래요? 어, 뜯어보자. 예. 맨 앞에 보시면 이게 양면 카드 체크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카드가 성 양면 카드라고 하시더라. 뭔 소리야? 이게 그냥 빈 카드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면 카드가 있잖아요. 슬리브 안 씌우고 게임하면은 뒷면 다 보일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거를 따로 빼놓고 여기다가 그 카드 이름을 적어요. 사랑받는 거지라고 써놔. 섞어서 플레이할 때 이거를 사랑받는 거지라고 해서 이렇게 내요. 그럼 그때 여기 내가 따로 빼놨던 거지를 여기다 위에 올려놓으면은 되니까. 대부분은 근데 슬리브 끼니까 이거 안 써요. 어, 이렇게 카드 나왔는데 맨 앞은 한 장 빼고 그 다음 랜드 카드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레어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레어. 나머지는 언커먼. 그래서 양면 카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쇼케이스라고 해서 카드 프레임 자체가 일반 프레임이랑 좀 달라요. 원래 일반 카드들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건 진짜 약간 좀 이쁘게 나온 카드. 그래서 얘가 뒤집히면은 이런 식으로 양면 카드 늑대 인간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거. 오! 쇼케이스 레어. 그래서 이번에 쇼케이스 카드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가 엄청 약간 스케치 같은 느낌인데 이쁘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볼 컬렉터즈 부스터에서는 이런 카드가 이제 반짝이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뜯을 황금 팩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더리스 검은색 테두리였는데 그 테두리가 없는 거. 이게 노말이 5만원. 5만원? 근데 이게 반짝이로 나올 수도 있다. 반짝이로 나오면 이제 6만원 찍혀있는데 이거는 카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확장 아트라고 하거든요. 보더리스는 아니야. 왜냐면 보더가 있어요. 검은색 보이죠? 근데 그냥 옆에만 뚫려있어. 매직이 원래 이런 게 원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2년 동안 이런 걸 갑자기 만들었어. 근본 매직쟁이들은 킹받아 해요. 아 왜? 이게 무슨 유희왕이냐. 아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 매직이 레어도가 커먼, 언커먼, 레어밖에 없었거든요. 어. 근데 미식이라는 레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 엄청 욕했대요. 다른 TCG처럼 되고 있다고. 미식에서도 이제 이렇게 막 확장 아트 옆에 뚫린 게 나오고 보도 없는 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 매직쟁이들은 아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여섯 팩 뜯어야 되는데 내가 골라서 여섯 팩 뜯어도 돼? 아 그것도 가능. 내가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저번처럼 제가 먼저 여섯 팩을 한번 뜯어볼게요. 왜냐면 형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아셔야지 좀 뜯는 맛이 있으니까. 한번 뜯어봐. 오케이.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반짝이에요. 이거 벌써부터 야. 반짝반짝하죠. 근데 이거는 커먼. 그냥 커먼. 얼마 안 하는 거. 얘가 이제 네 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커먼 두 장이 있을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카드 가격 그냥 없어요. 그냥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땅포일이 일단 이렇게 또 반짝이죠. 땅포일이 아마 한 장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장.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레어 포일. 네, 레어인데 이제 반짝이로 확정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뒤는 확장 아트 옆에 튀어 있죠. 장. 그 뒤부터가 중요한데 어 저 미식. 미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설. 전설 카드인데 전설. 아 이거 가격이 어 있다 그래도 16불. 25,000원에서 일단은 반 이상을 했다. 그 뒤는 이제 아까 말했던 쇼케이스 카드들 나무 테두리 있는 그 뒤는 쇼케이스 레어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가 진짜 중요한 게 비싼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레어 영사 글리날이라고 하는데 글리날 이거는 조졌습니다. 별로야? 가격이 없어요 그냥. 아 없어 그냥 빵. 네 그리고 뒤에는 토큰 해서 이거는 그냥 25,000원 중에서 한 2만원어치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가격은 이건 대체 무슨 가격이야? 이거는 그냥 매장에서 사실 정하는 건데 미국은 대략 자기네들끼리 결국엔 알아서 맞춰줘요. 서로 눈치 보면서. 이 정도가 한 평균 가격이다 라고 네. 해주는 거야?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도 일본 내에서도 좀 비슷해요. 한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미국 가격 여기를 따라갑니다. 이 국룰이야. 카드 킹덤 가격을 따라간다. 사람들이 거래할 때 그래서 1불당 1,000원 해서 이거는 그냥 15,000원짜리 카드인 거예요. 저는 망했습니다. 이제 난가? 뽑아볼까? 이건데 미식이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그 미식이니까 카드 가격 한번 봐볼게요. 일반은 1,500원인데 3,000원! 3,000원이네 좋은 거 같지가 않아 생각이. 어 미식 포일! 아 1만화 지불하고 내 다른 생물을 희생하면은 타겟 플레이어는 아 카드 3장을 버려야 된대요. 어, 버리기 하는 건데 어. 그래서 버려서 뭐 할 거야? 그게 안 비싸네. 아, 노말은 13,000원. 형 이거 포일이잖아. 포일이잖아. 이거 반짝이잖아. 반짝이면? 똑같네. 아! 형 아니야. 품절. 가격은 똑같잖아. 아 근데 이 가격에 품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1.5배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3만원도 갈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래, 아니, 아무튼 이거 저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다. 네. 그 다음에 어? 어?
킹 맞네. 이게 뭐야? 와, 5만 원이야? 아니, 형 뭐야? 99점이면 좀 비싼 건가? 아, 좋은 거죠. 1등 상이에요, 형. 아, 1등이야, 이게? 이게 1등이에요. 일단은 형 이거 하나로 두 팩값 건졌어요. 뭐야? 이게 뭔데? 아, 이게 뭔데? 내가 좀 그 알짜배기 노른자에만 딱 팩 뽑긴 했어. 아, 뭐야, 형 진짜? 아, 저 뭐야, 저거? 테페리라고 3만 원. 3만 원짜리. 예. 네. 근데 아무튼 팩값 넘었어. 아니, 뭐지, 이 형? 마지막 팩. 가장 좋은 게 뭐지? 가장 좋은 게 아까 봤던 그 5만 원짜리 렌. 5만 원짜리 포일이 그럼 제일 좋은 거네. 아, 그럼요. 위험한데 없긴 하네. 확장... 이건 땅이에요, 땅. 이거는 땅 카드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땅이거든요. 다른 그냥 일반 돼지들은 색깔이 하나잖아요. 녹색이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녹색과 백색이 같이 있어요. 이렇게 녹색인 땅이 있으면 녹색을 하나 꺾으면은 그냥 녹색 1만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골라 쓸 수 있어. 아, 골라 쓰는 거 두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꺾을 때 백색으로 쓸게요, 녹색으로 쓸게요 말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색깔 섞어서 쓰는 덱들은 이런 거 무조건 써야 되겠죠? 이지선다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오, 돼지. 땅 돼지. 아까 봤던 그 두 가지 색깔. 아, 두 가지 색깔. 얘는 돼지네. 이제 흑색, 적색. 노말이 9,000원. 포일은 오, 15,000원이 나왔네. 팩값 정도 나왔네요, 이번 팩값. 팩값 정도? 네. 전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아, 근데 젤리 형의 실력이 만만치가 않네. 무난하게 딱 두 개 뽑아왔네, 무난하게. 네. 근데 아마 이 카드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떡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카드 가격이 지금 처음 가격이라서 형성이 안 돼 있는 거고, 정말 나중에 이런 카드들이 1티어 되게 막 4장씩 쓰이면은 쭉 올라와요, 카드 가격 진짜. 이런 카드 게임 카방 같이 한번 해봤고요. 배움 금방 해줘 올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네.